만약에 말야 우리 만약에 말야 우리 제가 교정하려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처럼 X을 하고 바로 노래를 해볼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 이주영이라고. 아 주영님 오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찾아주셨는지. 제가 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네. 임재범님이나 전우성님 같은 조금 거친 목소리들의 매력을 느껴서 분들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와 맞지 않는 조금 듣기 싫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교정해서 원래 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조금 안 좋은 습관이 많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좀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는 잘 모르겠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로 노래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옛날에 전우성님의 가창을 많이 따라 해봤구나. 많이 그쪽으로 가창 습관이 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네. 성대를 많이 벌려서 이렇게 흉성의 소스를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져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진짜 자기 목소리를 찾아드릴 겁니다. 네. 네 한번 좋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사 리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리딩. 아. 자, 근데 본인이 말할 때랑 네. 지금 노래할 때가 많이 다르다는 거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방금 노래했던 말투로 이 가사의 벌스 부분을 그대로 읽어볼 거예요. 노래했던 말투로. 그쵸.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어색하죠. 네. 이제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들었을 때 가장 좀 듣기 편안한 말투로 전달이 된다는 말투로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좋습니다. 편안한 말투로 리딩했을 때 그 리딩 자체도 좀 어떻게 편안하고 좀 괜찮아요? 아니면 좀 어색해요? 어색한 거 어색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으면 네. 노래를 하기 이전에 자기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말투 자체가 어색해지지 않아야 돼요. 리딩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도 모르게 갑자기 톤이 올라가 버리거나 내려가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어색함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일단 그거를 먼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말투 교정을 해볼 건데 네. 상대방이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소리를 낼 때 가장 편안한 어떤 음성 밸런스는 입과 코로 들어오는 공기량이 밸런스 있게 들어오고 네. 입과 코로 빠지는 호흡량도 밸런스 있게 빠졌을 때가 가장 음성이 안정돼 있을 때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압력도 그렇고 접촉률도 그렇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이런 거라는 거죠. 특히 전우성님을 많이 따라했다 보니까 네. 호흡량도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쓰려고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마시게 돼요? 그쵸? 어깨 굉장히 올라가고 네. 숨도 굉장히 많이 마시려다가 호흡이 오히려 너무 떠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숨을 절대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입을 많이 안 벌릴 거예요. 왜냐면 입을 많이 벌리게 되면 그만큼 호흡이 구강으로 빠지거나 구강으로만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최대한 입을 닫고 숨은 코로만 들어오게 할 겁니다. 네. 코로만 들어올 때도 호흡을 최대한 마시고 있던 양을 버리고 차분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코로만 마셔주고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리딩을 해볼 거예요. 아,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입을 호흡을 한번 버리고 숨을 코로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이렇게 네. 이걸 또 연결을 그냥 한 번에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이렇게 톤의 높낮이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네네. 제가 지금 한 밸런스를 따라하셔야 돼요.
차분하게 숨을 코로만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네. 들어온 양으로 자연스럽게 리딩 해주고 그리고 입을 억지로 많이 벌리지 말고 네. 편안하게 호흡이 나오는 걸 느끼면서 필요한 만큼만 입을 써준다는 느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됐습니다. 지금 말투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성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목소리를 뱉으면서도 들을 때 뭔가 편안해졌다는 게 느껴졌던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네. 실제로 노래할 때는 빨리빨리 박자에 맞춰서 들어오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걸 의식하다 보면 지금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된다. 제가 교정하려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처럼 리딩을 하고 바로 노래를 해볼 거예요. 바로 노래를 함으로써 이 밸런스를 잃어버릴 수 없게끔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노래 해볼 건데 네. 지금 노래 또 바로 시작하면 네. 아마 MR 듣고 하다 보면 원래 밸런스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네. 리딩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좋습니다. 자, 바로 노래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본인의 원래 음성대로 노래하는 것까진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노래하듯이 좀 감정 표현과 감정선이 이루어지려면 네. 조금 더 호흡이 섞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약간 네. 모든 가사에 약간은 히읗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네. 중요한 거는 히읗이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잡아놨던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아, 네. 그죠? 네. 네.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네 됐습니다. 한번 처음 거랑 마지막 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자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정돈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감정 표현이랑 네. 지금 마지막에 감정 표현을 하신 느낌이 차이가 많이 맞습니다. 나죠.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좀 섞는 과정이나 네. 끝처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잡아놨던 내 원래 말하는 밸런스가 약간씩은 흔들릴 수는 네.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밸런스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시도를 하면서 네. 정리를 해나가시면 훨씬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오늘 좀 수업 한번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금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좀 정답을 찾은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